와, 여성분들 많다. 여성분들 엄청 많은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경기에서 김인중 선수가 멀티태스킹 능력까지 또 한 명의 꽃미남 게이머 조일장. 승전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자, 조일장은 좀 약간 진짜 애기 이렇게 곰처럼 생겼는데 요즘 헬스 해가지고 몸도 장난 아니거든요. 먼저 와. 조일장 선수예요. 아니 잘생겼죠. 나 이 정도면 잘생긴거지. 강력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어? 지니어스 춤이다. 나도 지니어스 존나 좋아하거든. 넘어서는 이것만 딱 그 노래 나온다 그럼 진짜 설레어버리지. 우월이 안 되는 그런 성과. 아, 이 지니어스 부분은 오지지. 프로토스에게 정말 강하다라는 그런 면을 보여주려면은 상대 이 장유철 선수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니어스 네. 프로토스에게 본 시리즈야 병신아. 근데 전 본 시리즈를 안 봐서 그냥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이제 장동민밖에 안 떠올라요. 그 명성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저는 그냥 지니어스 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동민밖에 안 떠올라요. 이상의 높은 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ASN의 프로토스에게 뒷담이 많이 잡혔거든요.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 보여줘서는 안 되고요. 이에 맞서는 본 시즌을 안 봤다고? 왜? 그 존나 재밌었는데. 와, 흥민이 사촌동생 장윤철. 예, 지난 시즌 오랜만에 럭키원룸 사는 흥민이 사촌동생. 흥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 진짜로 아쉽게도 1승 2패. 흥민이랑 그냥 똑같이 생겨버렸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이영환 김정우 선수에게는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저우배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SL 안에서 이제 장윤철 선수의 어떤 그 기량 자체가 만개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재능도 있고 뭐 자신만의 아 예 실수하네 부금 저 짱구 든든든든 이거 했어야지. 아 내가 틀어줄게. 예서의 뭐 화려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윤철 선수 출장 선수 대결. 자, 최근에 장정만 선수가 더욱더 높은 선수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윤철 선수가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대로 승리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자, 조일장 선수와 장윤철 선수의 대결 이제 시작선이 나왔고 조일장 선수가 시작하도록. 와, 골드러시에서 접후전 재밌겠네요. 자, 이번 경기 승리 따는 선수는 누가 될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너는 만약에 스타리그 올라가면 부금 뭘로 할 거냐? 난 바로 무랄 부금 틀어버리지. 승리를 따내면서 김인중 선수를 바로 무랄 부금 선수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Fight. KT Giga Internet ASL Season 4. Gotta make sure. 와, 바이 히어로라. 아직도 쓰네, 일장이요. 와. 골드러시에서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저근인형 졸장 선수. 와, 잘생겼다, 일장이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 시즌 일장이형 잘생겼어. 24강 경기에 참가한 장윤철 선수예요. 빨간색 프로토스죠. 장윤철 선수 진짜 존나 흥미랑 같이 많이 남았습니다. 와. 네. 1승 2패로 탈락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필코 다시 이제 예선을 뚫고 본선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마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맥이 빠지는 기운이 빠지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예. 좀 강한 상대들을 만나긴 했었죠. 김정우 또 이영환 또 조일장까지. 누구야? 그렇죠. 네. 오, 여기서 여성 팬분들. 절찬 선수가 대프로 토스전만큼은 정말. 사랑이냐. 와, 네. 진짜 오늘 기분전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능 58일 남았는데 ASU 아프리카 보고 자랑이냐. 예전부터 프로토스 잡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와, 아 쟤는 딱 말할게. BJ 꽃나무네요. 네. 전적만 찾아. 아, 진짜로 프로토스 상대로 60. 아, 비망주입니다. 비망주 가지고 있고. 아, BJ 꽃나무네. 오케이, 좋았어. 17 경기를 아, 나도 저러다가 진짜 79999 맞았었어. 아, 비망주야, 비망주. 승률이 41% 정도 나오.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네요. 예. 프로토스를 꽤 많이 만났었고. 야, 원게이트 플레이를. 패배를 하면서 조일장 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자, 일단은 만큼은 오버로드 프로브 둘 다 못 봤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버로드 프로브 둘 다 못 봤어. 하지만 뭐 상관이 없죠. 어차피 둘 다 원서치 될 거기 때문에. 프로토스트들을 무너뜨릴 모습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네. 자, 과연 그런 모습. 자, 일단은 오버로드 딱 보면 장윤철 선수 정찰 드론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들어갈 필요 없이 못 찍게 방해해 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질러서로 압박을 하는 이런. 야 근데 조일장 그 상관 안 쏘고 그냥 여기다 먹는다. 이제 확장을 시작을. 와. 포토스의 안마당으로 바로 그냥 필요 없다. 어. 그냥 너 방해해라. 아니, 나 그냥 저기다 지을게. 바로 그런 것들을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게이트인데요. 들어가서 정찰 계속하죠. 네. 신경 거슬리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툭툭 건듭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저글링만 찍나 6 저글링 찍나 그걸 봐야 되는데 이 저글링만 찍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원게이트 입장에서 괜찮죠. 기분이 좀 괜찮죠. 근데 조일장도 상관이 없는 게 저 보자마자 라바에서 저글링 찍으면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쌍만 지금 나와 있는 조일장 입장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는 뛰었고 하나는 프로브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네, 이게 원게이트 플레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 첫 질럿, 저 첫 질럿에 따라서 정말 이 승패가 달리거든요. 네. 컨트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해처리 때리고 있어요. 여섯 기까지 합류하는 거죠 봅니다. 네. 아 그냥 이제 농성만 하겠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감전동 위성 상태가 잠시 안 좋아서 조금 끊긴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전동 위성 상태가 잠시 안 좋아서 네, 조금 끊긴 점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 야 이거 원저글링에 한기가 가서 프로브 하나를 잡았으니까 원저글링에 원 프로브 잡혔어. 놀 때가 아니거든요 저 프로브가 지금. 예. 놀 때가 아닐 때 노는 거. 야, 그리고 이것도 지금 놀고 있고. 그러니까요. 노는 거 깨 일깨워 줬어요. 이러면서 투질러 계속 압박해 주고 있고. 쉬다 간다. 네. 예? 쉬다가 가는 일하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그냥 야, 근데 저글링 많이 찍어서. 3질러 이거 컨트롤 잘 해야 돼. 3질러 컨트롤. 컨트롤 존나 못 했다. 탑 두들겨 맞았다. 갑자기 왜 올라갔어? 네, 숨어야 돼요. 서비스 잡고. 아, 컨트롤 아쉽다. 최대한 이제 저글링이 빨리 뛰지 못하도록. 야 네, 나누기 센스. 예, 네, 꾸준하게 지금 나센 후와 질럿들을 요 컨트롤은 잘 해주고 있어요. 장윤철 선수가 여기서 때리고 있는데요. 야 이거 포토스 네. 너무 손해봤다. 많이 뭐 질럿으로 뭐 한 게 없다.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니 프로모가 계속 쉬고 있어. 얘 한 마리씩 왜 이래? 와 아직까지 살아있네. 예, 그 저글링 아직도 살아있죠. 캐논 계속 현재. 아 설마 아 저글링 바로 뗐거든요. 스피드업이 됐고. 아 윤철아. 예, 질럿들을 무시하고 지금 올라와서. 캐논을 또 못 찍는. 아 윤철아. 여기서 꼬이는데요. 삼키. 예, 저글링이거든요. 예, 여기서 꼬입니다. 옆에 서 있습니다. 아 윤.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꼬였어. 이거는 기분이야. 오케이에요. 오케이. 영웅 저글링이에요. 예, 영웅 저글링이. 아이고. 이것은 몸값이 10배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연습 상황에서 방송 사고다. 다시 하자 하고 그냥 예. 예, 나갔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아이고. 예, 바깥쪽 나갔던 질럿들도 저 한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와, 이거 나 예전에 이지동 선수랑 했을 때 똑같은 상황. 지금 스피드업도 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어떤 생각 드냐? 일단 관중이랑 감독님 눈치가 존나 보이거든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눈치가 너무 보여. 그래서 못 나가. 진 거 알거든? 아,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진 거 알아. 근데 못 나가. 뭐 태클을 올려도 욕먹을까 봐. 그래서 아쉬운 척 좀 해줘야 돼. 느리기 때문에. 예, 그 태클을 저그 태클. 이건 내가 예, 당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참 일할 때는 일 해야 돼요. 예, 일할 때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 뒤쳐져요. 네. 와 이러면서 조일장은 5일 처리까지 펼쳐 있고요. 자원에서 좀 되고 있고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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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진짜 한 마리 더 잡히면 예. 아이고. 예, 요즘 오프라인 경험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또 현역 시절도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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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자책을 굉장히 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속상한 거죠. 멘탈을 프로브 잡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프로토스 입장에서 저 저글링 세 마리가 뭘로 느껴지는 줄 알아? 저글링 하나 바로 울트라 진짜 안 죽어 안 죽어 비벼도 안 이게 그냥 울트라야 울트라 울트라 세 마리가 그냥 뛰어다니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네. 내가 느껴봐서 알잖아 내가 저 느낌 알거든 네. 갇혀진 상황 네. 지금 뭐 저그가 그러면 존나 빡쳐가지고 드라군을 찍게 돼 있어 왜냐 드라군이 그나마 이제 공을 쏘니까 근데 저 드라군도 존나 멍청해 그래서 일꾼 하나 더 잡힐 거야 15킬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존나 멍청해 그냥. 예, 나름 ASL 안에서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8킬. 네, 계속 이제 태크 올리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캐런도 좀. 와, 15킬. 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히드라를 빨리 뽑아서. 와, 커세어 갔는데 히드라 두 개 떠 있고 회철이 다 다 늘려져 있고 드론 다 붙여져 있고. 이후에 드론도 쬐 것도 다 쬐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저글링이 잡히지도 않고. 잡혔네요 하나는. 야야야 이거 한 마리 잡힌다 진짜. 내가 말했지. 어 내가 말했잖아 형들. 아이고. 네 정말. 아이고. 프로토스, 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런 18킬. 예. 와 18킬. 15킬 후에 지금 셋을 더 잡았거든요. 네. 와. 스타게이트에서 이 코세오가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와. 되는데 랠리가 안 찍혀. 이거 방송 사고다 이거 진짜. 아 이 18킬은 방송 사고다. 네. 아니 나도 18킬은 안 당했었거든. 예. 나는 딱 한 13킬인가 당했었어. 예. 어. 지금 당장에 저 히드라 숫자. 나는 13킬인가 그 정도 당했었거든. 이걸 막기에도 목차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막으려면 와. 이제 캐논 다수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캐논 다수 건설하는 이거 그냥 게임 끝났다 이거는. 때문에 어. 캐논 다수 건설해서 설사 마다 치더라도 원 캐논 그 이후에 오는 정우의 공격을 막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야 아.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려져 프로고가 워낙 이건 지금 뭐 기다리는 거냐? 짓지 않으면 드라군 사업 기다리는 아, 거예요. 풀리는 상황이고 네. 짓는다 해도 이건 제사를 이건 뭐 기다리는 거냐? 드라군 사업 기다리는 아, 겁니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형태의 뭐 드랍이 오든 정면으로 두드리든. 그거는 뭐 저그가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 이쪽에 히드라가 와서 자리를 잡았고 아 히드라 싸움 히드라 싸움 네 바꿔주자. 아 끝났네요. 예 뭐 캐논하고 네. 히드라 바꿔주지 뭐 그냥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좀 물량 차이. 아이고 와 장윤철 이거 네. 아 이번 경기에 MVP 주인공 저글링이었어요. 아이고, 저글링 상... 하나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아... 이런 상황이 됐지만 네, 이 경기가 본선 무대에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잊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승자전이 예, 대박이네요. 이렇게 되면 김용중 대 구유자 승자전 호수 유니언만으로 예, 거의 뭐 저글링 한 개에 이어서 추가로 아, 들어왔던 저글링 김윤주 부에서 조일자 이 경기를 끝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 경기 진짜 재밌겠네요. 그만큼 저글링을 다루는 그 아, 능숙한 능력을 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질럿 하나로는 막아보려고 했는데 발업된 저글링을 막아내지 못하고 아이 뭘 달걀을 맞아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두 번째 이건 아니지. 뭘 달걀을 맞아도 달걀을 맞아도 할 말이 없어. 김윤중 선수와 조일정 선수의 공통점은 오늘 경기력이 좋았다는 거죠. 아 너무 아쉽네. 아 근데 좀 약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예 그냥 김봉준 했다. 어 아 진짜로 그냥 김봉준 했다. 이게 진짜 이재동이 이재동님이랑 저랑 이제 딱 이 경기를 했었었거든요. 예 아 이재동님이랑 저랑 이제 똑같은 이 경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그때 13킬을 당하고 나서 감독님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너 나갈 생각하지 마라. 어딜? 경기를. 딱 그 소리 듣자 말자.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심했나 보다. 이제 피니쉬가 좀 달랐을 뿐이지 그때는 이제 이지동님이 히드라가 아닌 뮤탈로 끝내줬었어. 근데 이제 뮤탈로 끝내줄 때 이제 저기 그 뭐냐 커세어를 이제 스커지로 이제 잡잖아. 잡는데 이제 캐논 위에서 이제 좀 약간 그 컨트롤 좀 했었어. 그래가지고 스커지를 하나 잡았었어. 근데 그 하나 잡은 스커지가 내 마지막 킬이었어. 그게 첫 킬이자 마지막 킬이었어. 와 끝날 때까지 저글링 세 마리를 잡지 못했다. 끝날 때까지 저글링 세 마리를 잡지 못했어. 와 난 진짜 울트라인 줄 알았잖아. 전방 썩은 무지개떡 개환하게 와. 와 진짜 난 그때 진짜 울트라인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방금 전에 그 경기도 장윤철 울트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네. 아니 정말로다가 너무 좀 약간 저렇게 지면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한강만 생각나. 아 진짜 한강만 생각나. 내가 딱 진짜 이재동님한테 저렇게 지고 나서 한강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와 비교 영상 좀 잠시 좀 틀어달라고요. 아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구나. 오케이 알겠어 잠시만. 몇 분 남았는지 보고 기다려봐. 승자전 몇 분 남았는지 보고
일단 와고부터 오지게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형님들 근데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몇 분 남았는지 좀 볼게. 근데 팀 순애부가 네 일군 경기 보냈을 때 기분 어땠음? 뭐라고? 팀 순애부가 순애부라는 단어를 쓴다고? 실화로? 스파키지가 순애부가 어딨어? 그냥 다 내가 없는 거지 그냥 무슨 순애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씨. 와 여기 있네. 와 나 쟤는 그냥 귀여운데 못하는데 어떻게 가왕 자리 저기 왜 진짜 아까 경기랑 똑같습니다. 예. 오. 하던 얘기는 김봉희 선수가 넥서 전환 형태로 들어가면 둘만 들어가. 자 정말 아까 경기랑 똑같습니다. 코스가 예 불착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면 이게 또 아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예. 자 똑같이 세 마리 들어가죠. 세 개 또 들어갔어요. 세 개 또 들어갔어. 세 개. 야 이 정도 들어가면 포터 수가 해볼 만한데 세 개 정도면은 이게 이재성 선수가 정말 많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지금 울트라 난입. 그러니까 이 본디 저렇게 그 울트라 난입. 완전히 완성되어 있고 이때부터 내 정지. 일꾼이 이때부터 내 정지. 그러면은 아이고. 들어보내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안 들어가죠. 안 됩니다. 네. 내 정지. 이재성 선수는 묘하게 잘 집어넣어요. 네. 미리 오버로드를 딱 띄워놓으면서 프로브가 어떻게 아이고 라인을 잡았냐 생각하고 저글링이 프로브를 1.4를 해주는 컨트롤이 이재성 선수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네. 또 그렇게 들어온 걸 대비해서 프로토스 많이 연습할 때도 꼭 들어옵니다. 야 이거 경기가 김봉 프로브가 한 아직도 살아있어. 네, 바깥쪽으로 스킵했는데 그때 저글링으로 나 진배 아직도 살아있어. 게스 채취를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 뭐 앞마당에 지금 네, 아직도 살아있어. 있다는 게 링에게 아직도 저글링에게 잡힌 모습인데 이렇게 프로토스에게 분명히 아직도 살아있어. 에이스가 이제 신상훈 선수 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 김봉 선수가 이렇게 무리네.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 굉장히 바라고 있는 카드가 이재동을 만난 아직도 살아있어. 네, 낫죠. 네, 그게 운영 아니야. 그런 거를 누르면은 내가 말했죠. 드라고 뽑는다고. 내가 아까 전에 상황을 알잖아. 드라고 뽑을 거라고. 그런 어, 드라고 찍게 돼 있다고.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잘했... 그 사... 존나 당황한 거. 서세어가 갔는데 뮤탈이랑 만났어. 라고 컨트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드래곤이 나왔기 때문에 질럿 드래곤이 있으면은 저글링 어차피 커세어 커세어 상대방 정찰하러 갔는데 뮤탈이랑 그냥 만나 버렸어. 어. 와. 화들짝 놀래버렸지. 어. 와, 커세어 마중 나와 있더라고. 화들짝 놀랬죠. 화들짝 놀랬죠. 이번 경기에서 가려집니다.